그다음에 일단 지구 온난화가 뭐예요?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 워밍. 글로벌 하면 전 지구적인 이런 뜻이죠. 전 지구적인 글로벌 뭐 이렇게 학원 제목 중에 학원 이름 중에 뭐 글로벌 잉글리시 뭐 이런 뭐 이런 이름 했는데도 있어요. 뭐전 지구적으로 영어를 배우자 그런 얘기겠죠. 글로벌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전 지구적인 전체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적인. 그 다음에 워밍이 뭐예요? 워밍. 따뜻해지는 것, 이 말도. 전 지구적으로 따뜻해지는 것이니까 지구 온난화가 뭐다? 글로벌 워밍.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때문이다. Because of입니다.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of 뒤에 이름씨란 말입니다. 선생님이 뭐 수업할 때, 것, 이런 게 이름씨라고 했었죠. Because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럼, 니 때문에는 뭐야?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을 보이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라는 얘기인지 알아두세요. 조동사는 뭐다? should. 그럼 먹어야만 한다. should eat. 가야만 한다. should go. 해야만 한다. should do. should는 패턴 영어할 때도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we should do something. we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그 다음에 나는 뭐뭐 할 테다. 나는 뭐뭐 할 테다. 나는 뭐뭐 할 거예요. I'll죠. I'll. I'll은 뭐해 줄임말. I will. will도 마찬가지. should처럼 조동사. 조동사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얘기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문법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조동사에는 앞으로의 일을 표현하는 will. 그다음에 의무를 표현하는 should.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should. should도 있고 또 should하고 비슷한 거 해야만 한다는 것도 배웠는데. must, have to. 그렇죠. must나 have to. 이런 애들이 뭐고.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는, 우리 동사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동사 하다시 보고 동사라고 했죠. 그럼 이 조자가 도와준 조자예요. 그러니까 하다시의 의미가, 그러니까 뭐, 가다란 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다란 말이 있으면, 가다를 가지고 뭐, 갈 것이다, 갈수 있다, 갈지도 모른다, 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뜻을 바꾸고 싶을까요? 가다란 뜻만 있으면 너무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다라는 말을 가지고 먹다도 마찬가지죠. 먹다란 말 가지고도 먹을 거야, 먹을 수 있다, 먹을지도 몰라, 먹어야만 돼 이런 뜻으로 뜻을 바꿀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항상 조동사는 가서 예, 앞제비 씨는 이름씨 앞에 갔죠. 그렇죠? 조동사는 하다시 앞에 항상 갑니다. 하다시 앞에 항상 가서 하다시의 뜻을 조금 바꿔주는 어떤 뜻을 추가시켜주는 애들이고 조동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동사의 종류로는 방금 봤던 뭐뭐 할 것이다, will,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에 should나 must나 have to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할수 있다, can,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몰라, may나 그 다음에 might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May,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May는 뭐뭐 할지도 몰라, 이런 뜻도 있고, 뭐뭐 해도 된다, 허락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보고,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Will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패턴 영어 할때 만나본 적이 있을 텐데요. Will하고 비슷한 말이, 뭐뭐 할 예정인, Going to도 있습니다. Going to, 뭐뭐 할 예정인. 그러니까 둘다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는 좀 비슷한데요. will은 약간 즉흥적이고 좀뭐뭐 약속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going to는 뭔가 미리 계획되어 있는 느낌. 뭐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 해석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일은 좀더 우선 앞으로 물을 아껴 쓰고 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will이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미리 뭐 여행 갈 계획을 세워서 나는 뭐 9월 3일 날뭐 비행기표 끊어놓고 저기다 여행 갈 계획 다 세워놨어. 그런 얘기할 때는 뭐난 여행 갈 계획이다. 난몇 시에 친구를 만날 계획이다. 뭐 친구랑 뭐 목요일 날야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그래 그러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랬으면 엄마한테 그 자기의 계획을 얘기할 때는 밀보다는 going to 써가지고 I'm going to watch a movie with my friend. Can I? 가도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선생님 오늘 숙제로서는 뭘 냈냐 하면요 클래스 카드로 복습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우스 왔다리 갔다리는 지 맘대로 왔다 갔다 숙제로서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연습해보라고 했는데요. 부모님한테 이런 거 해보라고 그러면 왜? 왜 웃어? 그러니까 링크 보낼 줄 압니까, 근데? 손으로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면 엄마가 야, 이게 뭔데? 말이시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해서 어깨동무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좀 맞고 엄마한테 이런 거왜 들고 왔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하면 좋으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문법 때문에 딴걸 많이 못하고 있죠. 오케이, 문법 수업 공부해 가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거래? 중학교 2학년 거 구경해 볼래?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호박인 줄. 예, 자, 그래서 지금 어찌씨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씨. 자, 어찌씨 하면 우리가 끊어있는 문법을 공부할 때 별로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는 규칙을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369라는 게임 알죠? 그쵸? 제가 369할 때랑 요즘 369할 때랑 규칙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요즘 369 게임은 그냥 369에서만 뭐 박수 치는 건가요? 그쵸? 그럼 제가 369할 때는 369에서도 박수 치고, 3의 매수에서도 박수 치고 막 이랬는데, 3의 매수에서도 박수 치면 예를 들어서 1, 2, 4, 5, 7, 8, 10, 11, 14, 12에서도 박수 쳐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3의 배수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곱백 점프란 게임 알아요? 곱백 점프? 곱백 점프, 곱백 점프. 1, 2, 고, 4, 5, 점프, 7, 8, 백, 10, 11. 자, 그러니까 게임 여러 가지 게임이 있죠. 그다음에 뭐 할리갈리 같은 게임들도 있고, 그렇죠? 언니한테 맨날 털리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제 뭐이 문법이라는 거 얘기하면 왜 게임 얘기를 하느냐? 문법이나 게임이나 사실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게임도 우리가 할리갈리를 하려고 그러면 할리갈리를 하는 규칙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법이라는 건 영어에 들어있는 우리말과 다른 규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선생님은 뭐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영어를 ABCD부터 배웠으니까, 그때는 뭐 학원 이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도 비슷하실 거고요. 배웠는데,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뭐,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뭐, 하우스는 명사다, 보는 동사다, 해피는 형용사다, 해필리는 부사다,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쵸? 여러분들 벌써 명사, 형용사, 뭐, 동사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래? 외계어인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뭐그 정도면 그래도 참을만한데 좀 지나면 뭐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뭔 소리야? 외계어다. 그래서 뭐 선생님 동창들도 공부를 하다가 아 영어는 내가 할게 아니다. 소위 말하는 뭐 영포, 영어 포기를 하는 친구들인데 선생님 보면.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괜히 쓸데없이 어려워 보이는 말들 가지고. 사실은 다 우리말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참 영어를,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대충 우리나라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나라 이렇게 꼭 우리끼리 이렇게 뭐 흥선대원군이라는 옛날 할아버지 알아요? 그분이 어떤 정책을 폈었더라? 혹시 아, 배웠어요? 쇄국정책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책을 읽어봐. 세국 정책이 그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 오지 마. 우리도 안 나갈게. 그거 뭐야 육과 그 수업 준비하고 좁는 거 연습하고 있으면 빈칸 채우는데. 그게 척합이. 척합이는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이렇게 돌에다 새겨갖고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하고 딱 단절해갖고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였으면 상관없겠는데,
그러다가 일본한테 식민지가 돼버렸죠. 네. 그렇죠. 식민지가 어쩔 수 없이 되었다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 먹으려 그러면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시키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친절하게 여기 있는 것들을 뭐 하다 하다시다 뭐 어떤시다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말로 바꿔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운 다음에 그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뭐 동사니 형용사니 부정사니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말이기 때문에 들으면 우리 별로 와닿지도 않고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한자고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수업은 예방접종하는 예방접종 별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이런 말들이 이제 막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습니까? 뭐 사실은 뭐 주어 목적어 이런 건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무슨 시간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훈이 표정이 안 좋죠 서술로 근데 국어는 좋아하는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국어를 좋아하는 거 이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국어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뭐 국어의 문법을 배운 시간도 있는데요 뭐 국어 문법 시간에는 조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이상한 거 그런 것도 배우니까 별로 국어를 좋아해도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물론 그 쓰는 말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렵게 되기 전에 여러분 어렵게 느끼기 전에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우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파티네요 끊어읽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 끊어읽기 자 어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말이 됨으로써 얘가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입니다 역할은 알고 보니까 무슨 시를 꾸며줄 수 있다 화별 시를 꾸며줄 수 있다 먹다 공부하다 뭐 공부하다라는 말을 꾸며주고 싶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졸면서 공부한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다. 대충 공부한다. 꼼꼼하게 공부한다. 방금 얘기했던 꼼꼼하게 열심히 대충 돌면서 전부 다 어찌 공부한다 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어찌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찌시를 뭘 꾸며줄 수 있다? 하다시를 꾸며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뒤나 뭐 목적어 뒤에 가서 보고요. 부사의 정상적인 위치는 보통 영어에서는 중요한 말들이 먼저 나와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 한다고. 누가 뭐 한다. 그래놓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나 누구를 이런 말.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할 때, 우리말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죠. 영어에서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그런 다음에 누구를. 너를. 너를. 그런 다음에 엄청나게 나는 너를 엄청나게 우리는 난 너 엄청 좋아해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나는 너를 엄청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영어에는 난 좋아한다? 누구 좋아한대?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중요한 순서대로 놓고 있냐? 누가 뭐 한다 그래놓고 난 좋아해 누가 생각 난 좋아해 당연히 뭐가 제일 먼저 묻는데 누구 좋아한대가 제일 먼저 궁금하더라고 그 다음에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 놓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런 말들 끼어주는 말들을 되도록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냅니다 중요한 순서죠. 그래서 어찌시의 일반적인 위치는 보통 뒤쪽이다. 그래서 혹시 이런 표현 아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공부하다. 열심히는 hard고요. 공부하다는 study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다를 영어로 하면 hard study가 아니고 어떻게 되던가요? Study hard. 그렇죠. 왜? 어찌시는 뒤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좀 특이한 녀석들. 특이한 녀석들. 빈도부사라 그랬는데, 빈도부사는 우리말로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런 빈도. 항상, 가끔, 보통.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주 이런 말들을 빈도부사에서. 이 빈도부사들은 하다시 근처에 넘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항상 배가 고프다.
나는 항상 배고파. 이런 얘기 할 때 이거는 나는 그냥 배가 고프다라고 할 때는 I am hungry라고 하면 되겠죠? I'm hungry 있는데 여기다 항상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 넣을 수도 있어. Always I'm hungry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워치는 하다시 근처. 여기서 I am hungry에서 하다시는 누구예요? Am. Am이 하다시고. 그래서 나는 항상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은 I am always hungry. I'm hungry always가 아니고요. 보통 어찌시는 끝으로 간다고 했는데 빈도를 나타내는 말은 하다시 근처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 일단 그는이라고 했네. 그녀는인데 어쨌든 누가 she가 우리말 누가 그가 그녀가 무엇을 숙제를 뭐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문장은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숙제를 어떻게 잘한다 어떻게 잘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어찌 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 그녀는 숙제를 한다 속에 어찌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녀는 숙제를 잘한다 할 때는 그녀는 숙제를 어떻게 한다고? 잘한다. 여기는 어찌씨가 있죠. 그러네요. 우리말은 여기 이와 같이 어찌씨가 하다씨를 꾸며줘야 되니까 앞에 이렇게 오죠. 잘한다 했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가죠. 근데 영어 순서 보면 그녀는 한다. She does. 그 다음에 무엇을? Homework. 이렇게 오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한다. She does. 무엇을? Homework. 어떻게? Well. 그럼 well이 꾸며주는 말을 화살표로 표시해보자 라고 누가 시킨다면 잘 그녀야, 잘한다야, 잘 숙제야. 잘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well이 꾸며주는 말을 화살표로 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well이 꾸며주는 말이 무엇인가? well은 잘이니까 잘한다. well은 does를 꾸며주네. 됐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것도 뭐 간단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한 곡의 노래를 뭐한다? 부른다. 한글로는 그녀는 노래한다라고 써있지만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그녀는 한 곡의 노래를 부른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그녀는 부릅니다. She sings. 무엇을? A song. 근데 그 옆에 문장은 누구는 그녀는 어떻게 아름답게 무엇을 한 곡의 노래를 뭐한다? 부른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녀는 부른다. She sings. What? How? Beautifully. 됐습니다. Beautifully 아니죠. 아름다운 불러요. 아름답게 불러요. 아름답게 부르죠. 어떤 부르는 게 아니고 어찌 불러야죠. Beautiful은 어떤 시, Beautifully는 어찌시죠. 그럼 아름답게가 꾸며주는 말을 생각해보면 아름답게 그녀야, 아름답게 부른다야, 아름답게 노래야. 아름답게 부른다. 그렇죠. 그럼 beautifully가 꾸며주는 말을 화살표를 표시하려고 그러면 sings가 되죠. 어찌 sings, beautifully하게 sings한다. 아름답게 부른다. 자, 지금 어찌씨는 뭘 꾸밀 수 있다? 하다씨를 꾸며줄 수 있다. sing 하다씨, does 하다씨였죠. 자, 오케이, 마찬가지. 누구는, 그는, 뭐 한다, 공부한다. 그 문장. 누구는, 그는, 어떻게, 열심히, 뭐 한다, 공부한다. 그는 공부한다, he studies. 여기에 studies 왜 있는지 알죠? s 왜 붙어 있는지 알죠? sings, does. 전부 다, 하다시의 주인, 주어라고 하면, 주어는 이제 알죠? 그것이야 되어서. 주어가 뭐기 때문에, 뭐, 셋일 때, he, she, it. 여긴 she, 여기는 he죠. she고요.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hard가 여기 붙였죠. 그는 공부한다. he studies. 어떻게? 열심히. 그러면 열심히 그는이야. 열심히 공부한다야.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hard가 꾸며주는 말은 뭐다? studies다. 됐습니까? studies 하다시죠. sings 하다시죠. does 하다시죠. 이와 같이 어찌시는 하다시를 꾸며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계속 나오네요. 그는 뭐 어찌씨 있는 문장으로 바로 가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는 어떻게 빠르게 뭐한다 달린다. 그럼 붙어 있어야 될 건 누가 뭐한대죠. 그는 달린다. He runs. 어떻게 fast.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야 빨리 달린다야. 빨리 달린다. 그렇죠. fast가 꾸며주는 말은 그런 것보다 runs다.
예, 그 다음. 그들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대요. 누가? 그들이 무엇을? 영어를 어떻게? 열심히 뭐 한다? 공부한다. 붙어 있어야 될 건 뭐? 그들은 공부한다. They study. They study what? English. How? Hard. 누가?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열심히가 꾸며주는 말, 열심히 그들은이야, 열심히 영어야, 열심히 공부한다야, 당연히? 열심히 공부한다. 됐습니다. They study English hard. 어찌시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에 가고, 이와 같이 하다시를 꾸며줄 수 있다. 두 번째, 형용사, 무슨 시? 무슨 시? 그렇죠. 어찌 어떤 만들 수 있죠. 어찌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개 아름다운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매우 행복하대요. 그들은 매우 행복하다. 그들은 어찌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그럼 매우라는 말에 매우라는 말은 매우 그들이야, 매우 이다야, 매우 행복하냐? 매우 행복한. 이번에 베리가 꾸며주는 말은 뭐? Happy. 어찌 happy? Very happy. 아. 밑에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 너무라고 썼는데요. 너무 말고 이것도 매우라고 씁시다. 매우 행복하다. 너무는 투니까. 난 매우 행복해. 난 정말 행복해. 난 진짜 행복해.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찌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그럼 so가 어찌시죠? 어찌시고 꾸며주는 말은 뭐? Happy. 어찌 happy? So happy. 어? 그 다음 이번에는 어찌씨가 또 뭘 꾸며줄 수 있다. 어찌씨가 뭘 꾸며줄 수 있다. 다른 어찌씨를 꾸며줄 수도 있다. 어찌어찌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어찌씨 앞에 와서 꾸며준답니다.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하고 있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이 말이죠. 예, 왔다 갔다 하네. 안녕. 메모리가 모자랐네. Okay, thank you very much. 당신에게 매우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글을 먼저 끊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어떻게? 매우. 어떻게? 많이. 뭐 한다? 감사합니다. Okay, 그럼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Thank. Thank. 잠깐만요. 메모리가 모자라서. 왜 이러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유에게. 어찌 어찌 감사한다? 매우 많이 감사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very much가 어찌시, 얘도 어찌시고 얘도 어찌신데요. 매우라는 말이 꾸며주는 말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매우 당신이야, 매우 많이야, 매우 감사하다야. 매우 감사하다. 오케이. 매우 많이죠. 그렇죠. 어찌 어찌? 어찌 어찌? 매우 많이. 많이 좀 어색하지만 영어스럽게 써놓은 거예요. 매우 많이. 그러면 많이도 감하다 어찌신데요. 많이 많이는 많이 당신에게야 많이 매우야 많이 감사하다야. 많이 감사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죠. 많이가 꾸며주는 말은 뭡니까? 감사하다죠. 그러면 꾸며주는 말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uch의 뜻은 뭐예요? much는 많이죠. 그럼 머치가 꾸며주는 거예요. 뭐예요? 머치가 꾸며주는 건 많이 감사. 머치가 꾸며주는 건 뭐다? Thank란 말이에요. Thank. 그럼 머치가 꾸며주는 건 Thank야. 어찌 감사? 어찌 감사? 많이 감사. 그럼 매우가 꾸며주는 말은 뭐? Very가 꾸며주는 건 머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는 어찌씨로서 다른 어찌씨인 머치를 꾸며주고 이 머치는 어찌씨로서 뭐를 꾸며주고 있다? 무슨 씨예요? 하다시 좋소. 어찌 감사? 많이 감사. 매우 많이 감사. 그러니까 이거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베리 머치가 한 덩어리 둘이 합쳐서 베리 머치가 같이 뭐 한다고 봤는데요? 땡크를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죠. 매우 많이 감사. 어찌 감사? 매우 많이 감사. 근데 이 속을 좀 들여다보면 이 베리는 어찌씨로서 또 다른 어찌씨를 꾸며주고 있고 이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매우 많이 감사. 베리머치가 함께 땡크를 꾸며준다.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역할. 지금까지, 어찌 씨는 꾸며준다. 꾸며주는 걸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수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식어라고 학교 선생님도 얘기할 수 있어.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몇 가지 종류가 있었더라? 네, 뭐지? 오케이. 무슨 씨하고,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꾸며주기 전문가가 있다 했었죠. 꾸며주기 전문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누구랑 누구가 꾸며주는 이 전문가라 했었죠. 그렇죠. 어떤 시와 어찌 시였죠. 그렇죠. 둘의 공통점은 그걸 수식어다. 둘 다 수식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차이점은 뭐다? 어떤 시는 뭐 꾸며주고 이름씩 꾸며주고 어떤 건 만드니까 그렇죠. 어찌 시는 이름씩 빼고 다 꾸며준다 했습니다.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역할은 선생님이 어찌시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 어찌시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 어찌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됐습니까? 여기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시간이 궁금하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요? when이라고 묻죠. 그렇죠? 물론 what time is it이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시간이 궁금하면 what time is it. 대략 언제인지 궁금하면 when이죠. 그 다음에 장소가 궁금하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요? where. 그렇죠. where라고 묻죠. 그 다음에 방법이 궁금하면 how. 이유가 궁금하면 why.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떻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다. 예문이에요.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다. 이거 빼야 돼. 오케이,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luckily 라는 말은 다행스럽게도 뭐 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이야. 다행스럽게도 안 죽었다야. 다행스럽게도 안 죽었다. 그렇죠. 어찌 안 죽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대답이 궁금하면 뭐 지금 가르쳐줄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how 재부팅 할 걸 그랬네. 잠깐만요. 뭘 하나를 닫자. 그래서 how didn't he die 라고 묻겠죠. How didn't he die? 그는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어떻게 안 죽었어? How didn't he die? 영화 봤는데 안 죽었대. Luckily he didn't die. 운 좋게도 안 죽었다. 어찌 안 죽었다? 운 좋게도 안 죽었다. 다행히도 안 죽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go to bed late. I went to bed late yesterday. 이런 말들 있네요. 오케이. 우리말 먼저 보세요. 난 늦게 자러 갔네요. 누가?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언제? 늦게. 뭐 한다? 자러 간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자러 간다. I go to bed. 어찌? 언제? late. 그렇죠. 그러면 얘를 끊어. 영어를 그럼 그대로 끊으면 나는 자러 갑니다. I go to bed. 언제? late. 그러니까 이 late는 무슨 뜻이고? 늦게란 뜻이고. 늦게 나는 이야, 늦게 자러 간다야. 늦게 자러 간다. 말도 늦게 자러 간다. 왜 이래. 잠깐만요. 닫았다가 등장하네. 꽃이 오늘 되게 컴퓨터가 말썽이네. 아, 이렇게 맥 커터 되면 안 되는 거야. 어서 나오라. 알았어. 아씨, 바쁘다고. 좀 덥죠?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들 반응이 그걸 인지 알았냐 이런 반응이에요. 네. 앉아서 짹짹거리고 있어봐야 덥지. 그러니까
그냥 늦게 자러 간다. 그럼 late란 대답 듣고 싶어요. late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말로 일단 먼저 적용했습니다. 누구는? 너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언제? 뭐하니? 자러 가니? 너는 언제 자러 가니? 안 되겠다. 그럼 아까 전에 다시 I go to bed late 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러 간다. I go to bed. 언제? 늦게. late. 됐고요.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너는 언제 자러 가니?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요. when. 그렇죠? 그래서 언제? when. 그 다음에 I go to bed를 너는 나는 자러 간다인데 나는 자러 간다를 너는 자러 가니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I는 U로 바뀔 거고 네, go to bed 할 때 go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묻는 말 만들 때 뭐가 이 속에 뭐가 뒤에 뭐가 숨어있는 생각하면 이 뒤에 뭐 숨어있어요? 그래서 두가 숨어있죠. 그러니까 언제? when? 넌 자러 가니? go to b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n do you go to bed? 이게 이렇게 하면 언제? 넌 자러 가니? 있습니까? 그래서 이 lat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late은 무슨 시다? 어찌 시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어제 늦게 자러 갔대. 나는 어제 늦게 자러 갔다. 누구는? 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죠. 이것도 언제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죠. 이와 같이 어찌 시는 여러 개가 들어가도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 접속사가 없을 때 and나 but이나 뭐 because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누가 뭐 한다는 한 번밖에 못 써요. 근데 어찌 씨는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이게 좀 과장이지만 진짜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어찌 씨는 자기가 능력만 되면 100개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길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겠지만 규칙을 얘기한 규칙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이런 말은 접속사가 없는 한 몇 번밖에 못 쓰지만 한 번밖에 못 쓰지만 나 어찌시는 원칙적으로 100개를 넣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다? 2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러 갔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하다시가 무슨 형? 과거야. 그래서 난 자러 갔었다? I went to bed. 됐습니까? 아이는 뭐 했다? went to bed 했다. 언제? late. 언제? yesterday.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어제 나는 어제 늦게 자러 갔다. 우리말로 생각하세요. 어제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너는 언제 늦게 자갔니? 가 되겠죠. 너는 언제 늦게 자러 갔니? 그럼 이 yesterday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일로 보내줘. 그렇죠. 그 다음에 I도 마찬가지 너로 바뀌니까 you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went to bed는 난 자러 갔다는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자러 갔니? 그렇죠? went 무슨 시고 하다시고 이 뒤엔 뭐가 숨어있어요? 그렇죠. did가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when? 넌 자러 갔었니? did you go to bed? 그렇죠. did you? 자, 이 속에서 이 속에 숨어있던 did가 빠져나가니까 원래 형태인 go. when did you go to bed? 언제? when? when did you go to bed late? 언제 넌 늦게 자러 갔었니? 어제 늦게 자러 갔었어. 아, I went. 여기에 대한 대답 I 그 다음에 얘는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went to bed late yesterday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는 점심 먹었다. 그는 여기서 점심 먹었다. 그는 여기서 어제 점심 먹었다. 이러고 있죠. 누가?
선생님 여기 좀 필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멈춰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끊어 읽기 같은 것도 표시하세요. 끊어 읽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누가 그가 무엇을 점심을 뭐 했다 먹었다. 누가 뭐 했다 하고 무엇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는 어찌씩 하나도 안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끊으면 he ate, he ate what, lunch. 근데 여기에 여기에서라는 말 붙였어요. 그건 우리말 순서는 그는 여기서 점심을 먹었다. 여기에서가 이제 문장의 중간에 있죠.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누가 먹었다 부터 움직여야죠. 왜? 누가 뭐 했다니까 붙어 있어야 돼. 누가 먹었습니다. He ate. 그럼 얘는 언제고 얘는 무엇이잖아. 그래서 네. 뭐가 더 중요해요? 언제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그렇죠. 이건 이럴 수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he ate lunch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뭐 먹었습니다. 뭐 먹었는데 런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무슨 시? 어떤 시 여기 되는 거죠. 이게 물론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그는 점심 먹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그는 점심을 여기서 먹었습니다 이런 말투 말고 여기서 걔 점심 먹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Here 쉼표 he ate lunch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문장 얘기니까 여기서 걔는 점심 먹었어 이런 문장 말고 그는 여기서 점심 먹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가 일반적인 위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 이 문장도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did not die luckily. 근데 강조하고 싶겠죠 이런 거. 그니까 그는 다행스럽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말고 다행히 그냥 안 죽었어 이런 느낌 하려니까 얘는 이렇게 강조하려고 앞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를 더 넣었어요. 누가, 그가, 어디서, 여기서, 언제, 어제, 무엇을, 어디서,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어디서, 언제, 무엇을, 먹었다고. 각각 하나하나하나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끊어읽기를 띄어쓰기마다 끊어읽기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그는 여기서 어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었다 치자. 그러면 그때는 맛있는 점심이란 말이 뭐가 돼야 되겠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끊어읽기랑 띄어쓰기마다 자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맛있는 점심이란 말이 한꺼번에 무엇을 먹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끊어읽기랑 띄어쓰기마다 자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는 먹었다 he ate 일단 붙어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언제 무엇이야 중요한 게 뭐니까 무엇인가 he ate lunch 아? 그 다음에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넣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찌시가 많을 때는 어찌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순서대로 놓습니다. 장방시이라고 앞글자만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 어찌시가 많을 때는 뭐? 장방시이. 그러니까 여기에 here, yesterday 나왔죠. here는 장소죠. 그렇죠? 여기 방법은 안 나와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장, 방은 없고 시, 그 다음에 이유도 없으니까 안 쓰고. 그러니까 어찌시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넣기도 하고 하나도 이 문장처럼 하나도 안 넣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오케이. 좀 끝났는데 왜 할까요? 됐습니다. 그녀는 도착했다. 그녀는 역에 도착했다. 그녀는 역에 9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역에 버스로 9시에 도착했다. 어찌씨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누가, 그녀가 뭐 했다? 도착했다. 누가 뭐 했다 밖에 없고 어찌씨 하나도 없죠? 누가, 그녀가 어디에, 역에 뭐 했다? 도착했다. 웨어에 대한 대답 하나 넣었죠? 마지막 문장만 설명할게요. 누가 그녀가 어디에 여기 언제 9시에 왜 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어? 그녀는 여기에 버스 누가 그녀가 어디에 여기 무슨 질문이 되는 거야? 어떻게 버스 타고 몇 시에 9시에 뭐했다 도착했다. 그녀는 구미역에 전기 버스로 9시 전방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그냥 버스가 아니고 뭐
뭐 엄청나게 커다란 300인용 버스를 타고 이런 말이 와도 그게 전부 다 뭐란 말이야? 한 덩어리라고. 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스로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300인용 버스를 타고 이래도 이게 다 한 덩어리야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끊어있기란 띄운 데마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뭐 했다부터 붙이죠. 누가 뭐 했다. 그녀가 도착했다. 아까 선생님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뭐 장방시이 예, 장소, 예, 방법, 예, 시간. 그러니까 she arrived 어디? at the station. 언제? at night. 어떻게? by 안 보네. 아 여기 문장이네. she arrived 어디에? at the station. 어떻게? by bus at night. 장소, 방법, 시간. 이유는 안 보이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유를 놓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뭐 기차를 타기 위해서 뭐 10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런 말을 뒤에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연습 문제는 여기에 나오게 될 것들인데요. 근데 여기 연습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계속해서 정신없이 풀면 안 돼. 여기 보면 챕터 리뷰라는 거 전까지 푸는 거야.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